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초록이네 다육입니다. 칠솔송이 예쁘게 보이죠? 꽃도 보이고요. 예, 이곳은 용인 남사입니다. 여동생이 엄마가 꽃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. 그리고 편찮으셔서 엄마 기분 전환을 위해서 꽃을 좀 사자 그래서 함께 이곳을 다녀왔습니다. 예, 이렇게 예쁜 꽃이 있죠. 구절초인가요? 저는 꽃은 잘 모르지만 예쁘죠. 이렇게 화사한 꽃이 굉장히 예쁜 꽃이 많았고 구경을 하다가 꽃을 좀 많이 샀습니다. 그래서 이제 TV 앞에도 놔드리고 왔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식물도 굉장히 멋스럽고 특이한 아이들이 많습니다. 보지도 못하고 처음 보는 식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희귀하죠? 그래서 엄마 덕에 이제 이렇게 예쁜 식물도 봤습니다. 여기도 또 굉장히 특이하죠? 예, 멋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치솔송을 이렇게 구입을 해봤습니다. 이것도 굉장히 저렴하네요. 일반 그 농원보다는.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예쁘게 키워보려고 데리고 왔습니다. 지난번에 언박싱 한 거는 녹아서 내려앉았습니다. 그래서 잘 키워보겠다고 데리고 왔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제가 다육 화분을 이렇게 쌓아놓고 골라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. 옆에 다육농원에. 그래서 이 아이들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. 작은 화분입니다. 그리고 이제 베란다 거리대에서는 사각 화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. 정리하기 편하고. 그래서 이런 화분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. 다. 그래서 이런 아이들 어떤지 한번 몇 센치인지 보여드리고 필요하시면 또 남사에 가셔서 이렇게 화분 골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육농원은 그냥 거쳐서 왔거든요. 보지 못하고 시간 여유 있게 가셔서 나중에 여행 삼아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. 농원이 굉장히 많네요. 보니까 좀 늦게 가서 이렇게 엄마 식물만 사왔는데 다음에 또 한번 여행 삼아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. 8cm예요. 지름이 높이는 6.5cm 빨간 분. 요거는 저희 나라 거 아닌 것 같기도 하죠. 맥반석 화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두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. 예,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기둥이 있고 그래서 줄기가 있는 다육이 키우면 굉장히 예쁠 것 같죠. 그래서 이것도 사왔고 8.7 지름이고 높이가 10.5cm입니다. 요거는 여동생이 예쁘다고 골라줬는데 다육이 심었고 이렇게 이제 색깔 있는 색깔 변한 아이 심으면 도리어 이제 다육이 더 돋보일 것 같기도 하죠. 저는 아직 이제 다육 화분은 좋은 걸못 씁니다. 왜냐면 아이들이 자꾸 이제 가기도 하고 건강하게 키우고 나중에 이제 잘 키울 때 예쁜 거, 예쁜 화분에 심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. 7.5, 7.5입니다. 이거는 호피무늬 화분은요. 그리고 요거기는 지금 7cm입니다. 예, 지름이 7cm죠. 거의 비슷하죠.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정리해 보니까 한 8cm 정도의 지름 있는 사각 화분이 딱 좋더라고요. 크기도 손으로 잡히기도 좋고. 예, 높이는 9.5cm죠. 그래서 이제 요 아이들, 이렇게 새 아이들 쭈루룩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데리고 와봤습니다. 어떤 색이 더 예쁘신가요? 저는 요 청색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. 그리고 요 보면 초록색도 괜찮죠? 연한 초록색도. 그래서 이렇게 쭈루룩 너무 예쁠 것 같고, 베란다 밖에 나가도 정리하기 수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저기 골라와 봤습니다. 예, 이 아이도 뭐 7.5cm 똑같습니다. 사각 화분은 거의 7.5 곱하기 7.5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은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미리 이제 이렇게 화분을 준비하면 또 이제 언박싱하고 바로 아이들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간 김에 데리고 와봤습니다. 사각 화분이 7개, 그 다음에 사각 기둥이 3개, 원 기둥이 2개, 동그란 화분이 2개 이렇게 해서 한번 저도 언박싱을 해봤습니다. 제가 화분을 예쁜 걸안 써서 언박싱은 거의, 저 화분은 안 하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하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육농원 이제 가는 곳마다 좀 특이한 화분이 있으면 또 사시는 분도 계시죠. 다육이 잘 키워서 저도 그런 날을 기대하고 오늘은 이렇게 언박싱을 소소하게 해봤습니다. 예, 다음에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.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날씨가 또 추워졌습니다.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